요게 주근이고 요게 지근입니다. 요게 세근이고 요게 주근, 네. 지근, 세근. 안녕하세요. 열무TV입니다. 오늘은 한양삼 구매할 때 팁에 대해서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오늘 이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제 한양삼 한 뿌리를 캐려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가보시죠. 아직 잎이 살아 있습니다. 잎은 한 몇 월 달쯤에 보통 대만난 거 없어져요? 여기 같은 경우에 지금 산삼일 경우에는 10월 달까지도 이렇게 살아있죠. 낙엽이 질 때까지. 아, 얘는 낙엽이 안 졌으니까. 아유, 이렇게 크지 않네. 씨로 심어서 크지 않습니다. 씨로 심으면 원래 크기가 안 크나요? 덜 크죠. 아무래도 덜 큰다. 그렇죠. 자, 그러면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산양삼을 구매할 때에 보면 좋은 팁들을 이제 설명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첫 번째로 나이 보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나이 보는 법 몇 번 얘기했지만 구슬을 가지고 나이를 가름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보면 여기 지금 여기 뇌두거든요. 묘를 심거나 아니면 씨를 깊이 심었을 경우에는 여기가 싹이 났던 자리가 아주 보입니다. 아주 확연하게. 근데 여기 지금 여러분들 잘 안 보이셔요. 산삼의 특징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연삼. 왜냐하면 씨를 깊게 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이로 따지면 10년 됐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보고 10년 가늠이 안 되죠. 제가 이걸 지금 돋보기로 확대를 해서 봐야 되는데 나이 가려서 들어오는 건 이거 말고 좀 깊게 심은 걸 찾아서 알려드려야 될 건데 이거 나이는 10년짜리인데 이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설명드리기가 조금 적합치가 않네요. 그 나이 보시는 방법은 저희가 따로 설명을 이제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위에 카드 지금 띄워놓을 테니까요. 그걸로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말씀하셨던 게 뿌리가 힘이 없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했었던 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요게 주근이고 요게 지근입니다. 요게 세근이고 요게 주근, 네. 지근, 세근 이렇게 나눕니다. 죽은 뇌는 보시면 여기에 가락질하고 횡치라고 돌아가는 이거 보이시죠? 예, 여기 돌아간 거 보이시죠? 예, 요거를 보고 고도를 판단을 하고요. 삼의 자생 조건을 봅니다. 물론 이거 전체적으로 보는데 자, 옮겨 심은 삼은 이 중간이 예를 들어서 이걸 다른데 여기다 도로 심는다 그러면 아무리 잘 심어도 이렇게 휘겠죠. 부자연스럽게 휜 걸 찾아내는 것이 좋은 삼 보는 감정 기법에 있습니다. 요 힘과 요걸 팠다가 묻으면 요 강경의 변화가 일으켜서 여기 지금 저 도로 묻어 놓으면 나중에 파보면 이 팠다가 묻은 삼은 표시가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미라 그러잖아요. 네. 요 세근이라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꺾여 있거나 이렇게 부자연스럽다라고 느끼는 것들은 옮겨 심었을 가능성이 그렇죠. 있다. 네.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대부분 그럴 거죠? 가능성이 높죠. 한 뿌리를 보는 게 아니고 여러 뿌리를 봤는데 여러 뿌리가 공통적으로 그런 휘임 현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무조건 옮겨 심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매할 때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시산 몇 년근이다 이렇게 판매를 그렇죠. 하는데 뭐 한 다섯 뿌리 또 열 뿌리 이렇게 구매를 했는데 그것의 대부분이 다른 식으로 막 휘어 있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의심해 볼 만하다. 그렇죠. 시삼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네. 그리고 아까 전에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주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주근. 여기서는 이제 해발 몇 미터에서 자랐는지 대략적인 것은 알 수 있다라고 그렇죠. 하셨잖아요. 네, 네. 그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 여기 이제 기후 변화가 해발이 높은 곳일수록 이 황치가 깊게 들어갑니다. 횡치라고 옆으로 자국이 나 있죠. 이렇게 실로 감은 것처럼. 네, 이것은 기후 변화,
온도의 변화가 영하 20도 이하로 떨어지면 이게 바짝 얼어서 땅속에서 돌멩이처럼 굳겠죠. 얼음덩어리가 되겠죠. 그럼 그게 녹았다가 다시 어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칠수록 온도가 많이 떨어질수록 수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자국이 남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아 이거는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자랐구나, 또 이런 것들을 판가름할 수가 있죠. 그러면 해발이 좀 낮은 곳에서 자란 것들은 대부분 이 횡치라는 실성 같은 것들이 거의 없죠. 많이 없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면 여기 지금 이 부분이 지근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서는 횡치 부분은 가락지라 그러는데요. 이 부분에서 대부분 나타나요. 근데 나이를 많이 먹으면 여기서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주근을 중점적으로 일단은 보면 될 것 같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도 알 수 있겠네요. 이것도 그 뭐 예를 들어서 해발 몇 미터에서 자랐다라고 해서 이제 구매를 했는데 이 부분이 이 주근 이 부분이 굉장히 매끈하다. 대부분이 다 그렇다. 구매한 것에 대부분이. 그렇다면 그것도 좀 의심해 볼만하다. 아, 그렇죠. 그건 이제, 아, 이거 높은 지대에서 자란 삼이 아니구나. 아, 저지대 삼이구나. 고지대 삼이구나. 요 정도로만 이제 판단을 하겠죠. 그 기준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옮겨 심으면 아니면 급격한 환경 변화가 있거나 하면 요게 내년에 나올 싹이에요. 요게. 요걸 옥비녀라 그럽니다. 요것이 상하면 내년에 싹을 못 내죠. 그러면 내년 한 해 동안은 땅 속에 그냥 묻혀 있겠죠. 싹을 못 내면 세월이 가면 얘는 썩겠죠. 어떤 분이 댓글에다 그렇게 다녔더라고요. 러시아 학장가가 이야기를 해서 7년에서 13년을 잤다 뭐 이런 얘기를 내가 얼핏 본 것 같은데 항상 예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댓글은 저희가 일일이 응대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상을 자세히 보시면 포괄적으로 다 이미 뭐 발생한 거예요. 다만 대부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미라처럼 20년을 잘 수도 있고 30년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극히 일부고 극히 드물다, 희박하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게 내년에 차게 되면 이 뿌리가 세근이 여기가 썩겠죠. 왜냐면 영양분 활동이 안 일어나니까 이게 썩겠죠. 다행히 후년에 자라면 요만큼은 없어지겠지만 여기서 새로 뿌리가 나겠죠. 그 뿌리가 난 것이 표시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싹을 못 냈던 것과 주근이 죽어 들어갔던 거에 대한 매일 삶을 주로 보는 사람들은 아 얘가 작구나, 옮겨서 작구나, 아니면 환경 변화 때문에 작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주근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해근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만약에 뭐 이렇게 휘었다 그래서 좋고 나쁜 게 아니고 여기서 뭐 매끈하거나 이런 횡치가 많다 그래서 나쁘고 좋음을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도가 뭐 높은데 여기가 매끈하다 또는 이것이 다 휘어 있는데 시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곳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소비자분들께서 보시고 이제 판단을 내리시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옮겨심은 3인데 옮겨심은 3입니다 라고 판매를 하고 이렇게 뭐 휘어 있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정직하게 판매를 하시는 분이니까 저희가 뭐 그게 좋고 나쁘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휘었다 그래서 뭐 나쁜 삶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이렇게 휘어 있으면 옮겨 심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 여기에 횡치 부분이 많을 경우에는 해발이 높은 곳에서 자랐을 확률이 높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은 삶을 이렇게 구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정보를 나눴는데요. 이 삶이 지금 캔 삶이 공교롭게도 뇌두가 좀 길게 빠졌으면 아주 좋게 설명을 드리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자!